지리산의 맑은 기운에 둘러싸인 함양 휴천년인데요. 한 곡감 농가를 찾았습니다. 우와, 여기 장관이네, 진짜.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진짜 빛나는 것 같아요, 주황빛으로. 네. 올해 날씨가 좋아가지고 때깔이 잘 나왔습니다. 수천 개의 곡감이 태롱대롱, 바야흐로 곡감이 풍년인데요. 주홍빛 영롱하게 익은 곡감의 유혹이 달디답니다. 매단지가 한 달 보름이 지난 겁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게 지금 모양은 요 모양으로 돼 있지만 네. 밤에 날씨가 추울 때는 이게 땡땡 얼어 있습니다. 돌처럼. 진짜요? 그리고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이게 다시 싹 풀려가지고 얼었다가 안 녹았다가 이렇게 한 달 이상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지금 맛이 절대로 든 겁니다. 지리산의 청명한 공기와 따스한 햇살을 머금고 자란 함양 곡감. 그야말로 지리산의 선물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때깔부터 정말 남다르죠.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안에 보세요. 완전 꿀이에요, 꿀. 고종시라는 감인데 네. 고종시는 여기 지리산 지역 특산물입니다. 여기 지리산 지역에 나는 감은 씨가 없습니다. 씨 어디 갔어요? 씨?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어디 갔어요, 어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이 꽉 찬 곡감은 마지막으로 건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또 한 번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곡감 표면에 흰 눈처럼 새하얀 가루가 사르륵 쌓입니다. 곡감에 눈이 왔어요. 예, 분이 났습니다, 이제. 분이 났어요? 예. 이게 곡감 자체에서 발생하는 당분입니다. 안에 포도당하고 과당이 이렇게 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분이 났대요, 여러분. 예. 더 맛있어졌어요. 향기도 맛있다.